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높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월 평균 실질 임금, 2020년 기준, 327만 4천 원, 세후, 286만 1,350원.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올려치기 잘하잖아. 온라인에 보면. 온라인에 가보면 잘 나가는 사람 천지야. 뭐, 다 대기업만 다니고, 뭐, 중소기업 없나 봐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통의 사람들은 죄다 중소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감 전체 근로자감 85%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7명 본다고 치면 6명은 중소기업 다니는 거잖아. 근데 온라인에 중소기업 다니서 왜한 명도 없어? 다 대기업이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다니는 분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일 많이 하거든.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기 어디 다닌다, 연봉 얼마 번다고 올려치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왜냐, 밖에 나가서 대기업 다니면 알아준 사람도 있잖아. 어느 정도 괜찮은 월급쟁이 아닙니까? 근데 왜 온라인에 와가지고 나뭐 어느 삼성 다닌다, 이번에 PS 터지 얼마 받는다. 여러분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온라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상하지 않나? 잘 나가는 사람이 온라인에 있어요? 왜냐, 우리가 실제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볼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뭐 동기생들 중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참고로 제 주변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뭐 저도 대기업 안 다니고 다녀본 적 없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대기업 다닌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보통 못해도 직고국 정도 나와야 되거든. 직고공대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직고공대를 만약에 지방의 고등학교에서 가려고 치면 반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 여러분? 뭐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그런 이제 공대,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직업 중에서 부산대 기계공학과나 이제 경북대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요. 인솔보다 웬만하면 진짜 셉니다. 그 익히를 보시면 그 정도 들어가려면 반에서 한세 손가락 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상위 한10% 안쪽은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그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도 대기업 다 가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도 학점 좋은 사람만 들어가죠. 그럼 얼마나 되는 거야? 얼마 없죠, 여러분. 근데 온라인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냐고요? 많을 리가 있겠어요? 다 구라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말 믿습니까? 온라인에서 뭐 내가 어디 다니는데 얼마 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 많이 없어. 굳이 이런 데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 번다 자랑하지 않아. 뭐라 자랑합니까? 여기 온라인에 사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평균, 대한민국 사람 전체 평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마 작년 올랐을 거야. 2022년이면 재작년 기준이잖아. 그래도 이거 최근입니다, 최근. 2020년 기준 월 평균 실질임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임금은 세전 327만 4천 원. 세전입니다. 세금 떼고 나면 286만 1,300원. 300이 안 되는 거야, 세금 떼고 나서. 근데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 여러분, 평균이 이게 뭐냐 하면 전체에서 한30% 정도 됩니다, 30%. 중간이 아니야. 중간으로 하면 이거부터 적어. 중간으로 하면 250만 원이야. 250만 원. 그러니까 250도 못 버는 사람들 수도 빼빼기라는 거죠. 이것도 남녀로 가르게 되면 여자분들은 더 처참한 게, 여자분들은 300 이상 버는 사람이 한 20%도 안될 거예요. 세후 300 이상 버는 사람이. 여자분들 대부분 200 언저리입니다. 200에서 250에 굉장히 많이 못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은 거야. 근데 자꾸 뭐 얼마 많이 번다, 뭐 남자는 500 이상 벌어야 된다. 내 주변에 억대면 많다고 뻥치는 거죠. 올려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올려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현실을 보지 못하니까 매탄지 못하는 거,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언제 능력치를 가진 건지, 억대 연봉자는 얼마나 있는지, 500 이상 버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 매탄지 못하는 거. 매탄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거죠. 현실감과 떨어지니까 삽질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 많은 돈을 못 벌어. 많은 돈을 못 벌면 돈을 안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돈을 이것저것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고. 그런 악순환 연속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뭐 500분이나 600분이나 그런 말 듣지 마시고 통계를 봐요. 통계를. 통계를 보고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레벨 정도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정작 많이 보는 사람 많이 없어요. 굳이 이런 데 온라인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얼마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굳이 얼마 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일도 제대로 안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존감 떨어지니까 온라인에서 어떻게 좀 있어 보이려고, 좀 자랑 좀 해보려고 들어와가지고 나 이만큼 번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누구나 쓸수 있어. 온라인에서 뭐, 내가 뭐 전문직 다니는 서울대 나왔다. 나도 쓸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 현실은 안 달라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위 애들도 600, 700원 벌어야지. 500 벌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 800 번다는 애들, 집구석 가보면 전월세에 돈도 없습니다. 600, 700 벌어야지가 아니라 못 법니다. 못 벌어요. 그것도 20, 30대 못 법니다. 이 노력을 해서 벌수 있는 돈이 아니야, 여러분. 600, 700이라는 게. 일단 600, 700을 벌려면, 20, 30대가 벌려면 일단 월급쟁이 가지고는 안 돼. 뭐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해서 좀잘 된다거나, 아니면 전문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 주변에 뭐 장사하는 분들 중에 순수익으로 600, 700 가져간 사람 얼마 있는지. 여러분 많이 없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장사해가지고 순이 많이 못 남깁니다. 워낙에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요즘 배달 장사 잘 되는 것 같아도 차 태고 뽀대고 하면 정말 얼마 안 돼요, 여러분. 바쁘기만 할 뿐. 예를 들어 편의점 운영해가지고 알바생들 월급 주고 뭐 나갈 거다 떼고 순수익으로 600, 700 벌어가는 점주님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없어요. 만약에 편의점 해가지고 순수익 600, 700 벌잖아요. 진짜 바쁜데요. 쉴 틈이 없이 바쁜데요. 그런 편의점 많이 없어요. 요즘 편의점 가면 굉장히 한산합니다. 한산해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 해가지고 적자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영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는데. 아니면 뭐 최저시급도 못 가져간다거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노력을 해서 벌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참 보면 사람들이 뭐 500, 600억을 우습게 합니다. 억이라는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 600, 700을 한 달에 달성해본 적도 없어. 어떤 돈인지 몰라. 어떤 돈인지 모르고 내가 만져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한 돈이면 함부로 떠벌리면 안 돼. 이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의 노력을 통해서 저 돈을 달성해본 적한 번도 없음에도 온라인에서 걔 나서 500, 600 이해하니까 자기가 500, 600이 쉬운 줄 알아. 이 멍청한 거죠, 여러분. 500, 600 동네 1인 거죠. 8도 멍청한 게 그런 거야. 아니, 자기가 200도 버는 게 힘들면서 500번에서 어떻게 만나요? 500번은 사람 남자 입장 생각해 본적 있어요? 남자 500번 학벌도 좋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자존감도 높아. 근데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 본인 같은 사람 만날까? 본인 같은 여자 만나려고 그 사람이 쇠가빠지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고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500 벌어서 어떻게 생각해? 500 벌어놓고 얘기하세요. 500 벌어놓고. 매달 500을 벌어놓고. 어쩌다 한달제 조화가 500 버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매 12달, 평균적으로 500 이상 벌고, 세후 500. 남자가 30대에 세후 500 벌면 그게 10%면 10%. 상위 10%. 얼마 없다는 얘기잖아. 아니, 이렇게 온라인에서 600, 700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봤을 때한 달에 200이라 버는 사람들 얼마 있을까? 온라인에서 600, 700 쉽게 얘기한다고 갑자기 내가 600, 700, 700 쉽게 벌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큰 돈을 버는 사람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거야. 사람들 요즘에 온라인에 올려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 자기들은 시궁창인데. 자기들은 별반 대단할 게 없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데. 당장 밥사 먹을 돈도 없고, 세금 낼 돈도 없는데,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무슨 600, 700 벌어야 되는 얘기야. 600, 700 벌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겠지. 600, 700 벌었으면, 돈 가지고 우습게 얘기 안 하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 많이 버는 분들은 돈 절대 우습게 얘기 안 합니다.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오히려 이 작은 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 돈이 힘들게 벌기 때문에. 600, 700 번다는 건 정말 돈을 힘들게 번다는 거거든요. 쉽게 버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월급이 올라갈수록 이제 근무 시간이나 업무 난이도가 상승한다고. 그럼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좀 대한민국 이상해진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오히려 푼돈이나 어떤 적은 돈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안 쓰려고 하는데 돈을 어정쩡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 돈을 막 쓰는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를 심하게 만든 거지. 양극화라는 게 무조건 뭐 빌리핀 부입부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오히려 돈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돈을 좀안 쓰고 어떻게든 하면 좀더돈 관리 잘할까? 허튼데 돈안 쓸까?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오히려 소유욕이 없어집니다. 물욕이 없어져. 자동차를 살 수 있음에도 내가 당장 자동차 산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꼭 사야 돼?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 그러기 싫은데? 안 사게 돼요 여러분. 반대로 돈이 없잖아요? 그럼 대출받아 살려 그래. 카푸어들이 그렇잖아. 카푸어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존감도 낮고 뭐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들한테 어필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좀 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들한테 좀 어그로 끌까? 그걸 자동차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있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인스타에서 사진 몇 장 더 올릴까?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없는 살림에 여행 가고 명품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랑해서 사진 몇 장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시궁창 되는 거 아니야. 나락가는 거잖아요. 돈은 모아야 되는데 모이지가 않아. 돈을 쓰고 있어 이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상이야.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정작 말이 없고 겸손하고 자기 직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버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어떻게 축적을 해서 생활의 한편이 점점 나아지는데 돈을 어정쩡하게 번다거나 많이 벌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돈을 써버려요. 자꾸 소비로 가버려.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 모아봤자 얼마 안 된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모아봤자 신분 상승 안 된다. 우리 같은 사람 모아봤자 내 집 못 산다. 결혼 못 한다. 그러면 좀 쓰고 살자. 뭐하러 힘들게 사냐. 오히려 그런 마인드가 팽배해가지고 돈을 어정쩡하게 버는 사람은 돈을 못 모으게 되고 그래서 계속 빈곤하게 되고 자산이 쌓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만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 불공평하다고 내 인생 이렇게 된 건 대한민국 탓이라고 자기 탓은 없다. 부인 탓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온라인에 자꾸 500, 600 번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에 그냥 있잖아. 뭐 대기업 다니다 뭐 돈 많이 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평균 이제 벌이와 중위소득 그리고 내가 이 나이 때 얼마 벌면 얼마일까 그리고 난 이만큼 버는데 꼭 써야 되는 돈이 얼마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살피면서 돈 관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예나 지금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돈 많은 남자 바라지도 마십시오. 500 버는 사람 소수고 500 버는 사람은 꼴랑 200 겨우 버는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 본인이 그런 여자 만나려고 그렇게 쇠가 빠져 공부하고 그 어려운 회사에 취업하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